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명 담아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명 담아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고백할게요.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예.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어린 아이 때부터 사랑에 대한 욕구가 아주 깊이 있어요. 3살 먹은 애기가 동생이 나왔어요. 동생은 젖먹이니까 막 오냐 오냐 그러고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고 막. 지금까지 사랑을 독차지하던 큰아이가 그 꼴을 못 보지요. 그래서 그냥 그 동생을 쥐어뜯고 막 눈을 찌르고 막 그냥 그런다 말이에요. 그 사랑을 상실할 때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 아이 마음에 엄청난 차양이지.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하고 사랑을 못 받은 아이. 고아원 애들은요, 얼굴이 어두워요. 사랑이 없으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을 때 마음에 빛이 있고 힘이 있고 달라지죠. 그런데 어릴 때 추억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어릴 때 추억을 보면 애로와 부모 사랑 없는 것, 부모는 맨 뭐라고 그러고 야단만 치고, 그렇죠? 나를 사랑할까? 그래서 어릴 때는 항상 애롭고 소외되고 누군가 조금 이렇게 만져주고 좀 따뜻하게 해주고 좀 잘해주면 엄청나게 그게 힘이 되고 추억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 참 중요해요. 사랑받는 아이와 사랑 못 받는 아이 다르지요. 사랑받는 여자, 사랑 못 받은 여자 다릅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가서 천대 받고 사랑도 못 받고 무시당하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뭐 집이야 좀 잘 살든 못 살든 뭐 그냥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따뜻히 여기고 존중 여기고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서 오순도순 따뜻이 이렇게 사는 집하고 항상 팽팽해가지고
항상 갈등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이런 집하고는 엄청 다르지. 그 인생살이의 기초. 부모가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삶. 나도 그렇게 마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부모의 삶이 어두워 막 갈등이야. 그럼 애들은 말도 못하고 표도 못하고 숨죽이고 괴로워하고 두려워 사는 거다는. 그래서 어릴 때 행복한 추억이 일생의 축복의 밑거름이 되지요. 나는 여러분이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예수님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맨 억울하고 고생만 하고 원망스럽고 나는 힘들고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은데 너는 잘 살아. 잘 살 수가 있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자녀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이야기 했는데 오늘 사랑에 아주 민감, 여자는 훨씬 더 민감하지요? 사랑의 말을 듣길로 원해. 할머니들도 뭘 원하냐니까 그 늙은 영감이 사랑의 말을 좀 해봤으면, 들어봤으면 그래. 여자는 그런 말 못 듣는 게 굉장히 마음의 한이 되고 부족이 느낀 거. 사랑해. 그 말 듣기 원하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여자. 민감하지요. 그리고 남자들은 대충 넘어가는데, 아, 예수님이 이번에 돌아가시구나. 십자가로 가시는구나. 제자들은 막 애써 부인하지요. 네 여자는 직감을 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예수님께 보답할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사랑의 감동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가장 보배 향유 옥합을 가져오지요. 이건 연봉, 1년치 연봉인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시집가려고 하면 놔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사랑은 계산이 안 돼. 계산하면 사랑이 아니지. 아끼지 않아. 아끼면 사랑이 아니야. 그냥 너무나 큰 사랑의 보답, 사랑의 표현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이게 26장 12절이에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내 장례식, 장례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 사랑 이야기가 전파될 거다 그랬어. 여러분, 사랑에 민감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에 목마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그리고 변합니다. 변함없는 참된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세상에 없지요. 왜? 아무리 살아도 노쇠하고 사별하고 가족도 떠나고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힘들면 사랑하기 어렵고 내가 화나도 어렵고 내가 어려워도 힘든 거예요.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예. 우리 청소년들은 연애하면 부러워해요. 아, 여자친구 있다고? 제가 남자친구가 있대.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막. 근데 내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 연애하는 애들은 그거 안 돼. 공부 한참 할 때 막 연애지라고 밤낮 만났는데 뭐 정신이 있겠어? 막 정신이 없지, 불타갖고. 그래갖고 빨리 결혼해도 애나도 그건 생활이 어렵고. 제대로 코스를 안 갔으니 학교도 못 가고. 뭐 사는 거 보니까 뭐 도서, 뭐 옛날에 그 책 파는 거 있잖아. 할부책 같은 거. 그런 거 팔로 댕겨. 그러더만. 아, 얘가 참 공부도 잘하고 괜찮은 애긴데. 그 도를 넘게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뭐 내님이 어디에 있나, 뭐 어디에 계실까. 그런 노래 하지 말고. 또 막 너무 연애 부러워지면 때가 되면 직장 가지고 자립할 수 있으면 그때도 늦지 않아. 막 너무 사랑을 막 앞서갈란 것은 난 좋지 않다고 생각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 둘이 몇 년 연애하고 죽고 살고 막 그렇게 결혼했고 막 몇 년 가서 또 막
뭐가 사이가 깨지고 막 상처를 받고 막 갈라서고 막 애들 문제가 나오고 이런 가정이 갈수록 많아지잖아.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할 수 있어? 그런 사랑에 목매어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그리고 인간의 유한한 사랑, 누가 다 나 사랑 안 해주나. 그 사랑한 말 못 들었다고 원하고. 어떤 남편은 20년 되는데 결혼 기념일을 챙겨주지 않아. 여자가 너무 속이 상해. 신부님한테, 천주교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일러 바치거든. 신부님, 우리 남편이라는 작자가 20년간 결혼 기념일을 안 챙겨줍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신부가 뭘 한지 알아요? 나는 그런 여자 싫더라. 네가 그 날짜 동그라미 달력에 크게 쳐놓고 네가 전화해 약속을 만나자고 그래. 좋은 음식점 가서 밥 먹고 생일이니까 네가 내라 그러면 되잖아. 뭘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그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뭐 능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가야지. 오늘 이 말이 마음에 든 여자 있을 거야. 괜히 뭐 알아주네 못 알아주네 꼴고 그러지 말고 지가 찾아 먹으라고 적극적으로 지가 만들어 가고. 자, 사랑. 오늘 최고의 사랑을 소개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어떤 사랑? 독생자. 자기를 희생한 사랑, 자기 몸을 주신 사랑, 목숨 주신 사랑, 그보다 더한 사랑이에요. 자기 독생자를 주신 사랑.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 것을 못 봐서 그를 살리려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희생의 사랑이죠.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내가 이야기했지만 한번 더 하겠어요. 6.25 끝나고 1955년도 50년대 가난했어요. 6.25 때 초토가 됐어요. 저 전라북도 임실 산골 마을에 웬 젊은 전도사가 나타났어. 헌집 하나 빌려갖고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을에 와서 어른들 나는데 애들은 잘 와.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애들이야 막 오는 거. 국민학교 5학년 아이가 교회를 나왔어. 이 율동을 가르쳐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 그리고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멸망할 때 내가 영생 얻게 하셨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머슴 아들이야. 아무것도 없어. 자기 친척들도 다 가난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머슴의 아들이니까 뭐 땅 한 판이 없는 거지. 그런 아들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그 말을 들을 때 혹시 면장님 아들을 위해서는 그랬다 치더라도 나 같은 머슴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말도 안 했나. 그런데 전도사님은 자꾸 자기 이름을 넣는 거야. 하나님이 유태행을 이처럼 독생자죠. 말도 안 돼요. 나를 위해 그분이 사랑하고 죽어요. 하나님의 사랑, 멸망할 자를 구원하고 죽는 자를 참아 못 봐서 멸망과 지옥과 참아서 영생 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꾸 전사님이 그러니까 그 아이 마음에 그게 박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없어지지 않아. 얘가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한 번도 아니니까 남의 집 뭐 뗄모습 하다가 내가 이래서는 우리 아버지 못 벗어나겠다. 서울로 애입을 나갑니다. 서울 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 완전히 거지지. 그래서 뭐 구두 닦기 하다 신문팔이 하다가 뭐 서울역에서 잠을 자다 먹고 잘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일기를 쭉 썼어요. 일기에는 한 번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항상 감사야. 어떻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확실히 있어. 희망이 있어. 믿음이 있어. 사랑이 있어. 좌절하잖아. 그분 책을 보니까요.
한 번은 동네 신문사에 너무 배고픈데 쓰레기통에 빵이 있더래요. 보니까 곰팡이가 막 났더래요. 그저 곰팡이 난 뒤만 뛰어불고 먹어도 자기는 뱃살도 안 나더래. 한 번은 누가 밥을 버려놨더래. 연탄재 묻었어. 연탄재를 다 띄고 그냥 가면서 먹었대. 왜?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잘 데도 없어. 누구도 없어. 좌절하지 않아. 그리고 혼자 고하게 밤이면 공부하고 검정고시 보고. 그랬고 이분이 덴마크 유학 간 유명한 이야기 있죠. 어디서 신문에서 그걸 봤어. 덴마크 뭐 좀 장학생. 그래서 이 농촌을 좀 잘 살게 하려면 내가 좀 그런 데 가서 선진국 배워가서 농촌에 이제 한이 맺힌 거지. 그래서 영어로 막 편지를 써갖고 어디로 보낼지를 모르겠어. 새벽마다 교회 가는데 기도해.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그 아이가 기도했던 것 그게 벌써 희망이 있잖아. 뭔가 그 안에 하나님이 뭐가 있었지. 감동이 있대, 믿음이 있대, 막. 그죠? 제일 높은 사람한테 보내라. 그런 감동 주더래.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니까 프레드릭 6세 임금님이야. 주소를 몰라. 또 기도해, 하나님. 난 주소를 모르는. 며칠 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 우체부가 임금님 주소 모르겠냐. 그래서 그냥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드릭 6세 귀하 보냈는데 정말 임금님한테 간 거야. 그를 보고 구구절절 그래서 정말 어려운 날 하나 이제 키우자. 전 장학생으로서 뭐 이런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나중에 그분이 건국대 교수가 되고요. 부총재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있을 때. 사랑은 신비한 힘이에요. 삶의 원동력이에요. 엄청난 힘이죠. 사랑이면 살아요. 뙤약볕에 가서 막 노동을 해요. 목수가 일하고 막 건축 일을 하고 이 더워도 하지. 왜 하냐? 처자식을 부양하려고.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 가면 그 얼마 안 되는 그 리아카 하나 갖고 하루 종일 사람 태고 리아카 돌지. 그래 갖고 만 원 벌어. 뭐 달라고? 쌀 사고 가서 처자식 먹일. 그거 없으면 안 하지. 그냥 쉬지. 왜? 사랑이란 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삽니다. 사랑에 매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한하지 않아. 인간의 사랑은 유한에 변질돼 왔다 갔다 해요. 영원한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표정이지. 10절 사랑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 것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려고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십자가가 그거예요. 십자가를 봐.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사랑, 생명 주신 사랑, 독생자를 사랑, 나를 살리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마라 말이에요. 그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적어져. 방황하지 않아. 우울증 안 걸려. 괜히 낙심하고 그러네. 그 어린아이도 사랑이 있으니까 그 어려워도 감사하고 살려. 희망 가지고 살려. 최고의 힘이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기념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결혼 기념일 기억하지요. 부모님 기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성찬식이에요. 주일 예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 나옵니까? 왜 찬양합니까? 나는 찬양할 기분이 안 나. 찬양할 건강도 안 돼.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 왜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부어주세요. 성령은 확증이에요.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직감으로 깨달아 버려요.
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나를 위한 거고 성령이 확증하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지. 아니, 자기 생명을 바쳐줬는데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 최고를 다 줬는데 더 이상 무슨 확증이 필요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이 성령을 의심하고 소홀히 하고 대충하니까 그래요. 진심으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확신해야 돼요. 아직도 의심합니까? 방해받는 거예요. 괜히 그러고 어디가 사랑이 없네. 누가 사랑 안 해주네. 남편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나오겠어. 그 사랑했던 것은 호르몬 때문에 막 가슴이 뛰고 막 사랑하고 그랬지. 그 몇 년 지나면 그 호르몬 안 나와요. 이제 보통 사는 거예요. 뭐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받아가지고 내가 사랑해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 이게 사랑이고 그 피란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받은 사람 구속받은 사람은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사장으로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먹이고 천국 일꾼을 세우고 중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가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승리자지요. 주인이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명령해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주어입니다. 제자 삼으라. 사무라 말아 만들란 말. Made in Korea 그러잖아. 한국에서 만들었어. 제자 만들어라. 제자 삼아라.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의 청지기, 주님의 대리인, 주님의 인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첫째는 세례지요. 세례줘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사람들. 세례로 끝나면 안 되지요. 가르쳐 지켜요. 가르쳐 말씀을.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자꾸 내속에 되뇌이면 이게 큰 힘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밤낮 예 생각을. 밤낮단 생각이에요. 그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왜 제자 삼아야 됩니까? 천국 확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답이에요. 사람이 답이죠. 어떤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 누가 합니까? 경험자가, 리더가, 제자가, 부모가 해야 됩니다. 언제 합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쉽지 않아요. 교회 한번 왔는데 또 모이라고 그러면 그건 뭐냐 그래요. 이건 제자반의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는 예배 중심이었어요. 예배 잘 나오면 됐어. 밤 예배, 새벽 예배. 예배만 잘 나오면 최고로 여겼지. 그러나 예배를 자꾸 드리는데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예수 오래 믿는다고 막 천사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직분만 갖고 있지. 선교의 전통은 그게 아니야. 모든 선교단체, CCC든 내비게이터든 예수전도단이든 UBF든 모든 데는 전도, 지상명령을 일본으로 잡아요. 예배도 물론 하지. 그러나 지상명령 성취, 제자 세례받고 세공부 가르치고 확인시키고 점검하고 너 또 가서 또 너도 다른 사람 전도하고 양육하고 리더가 되고 순장이 되고
간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는 몇 년 지나면 생산이 나와요. 뭔가 활동해요. 영혼을 찾아요. 사람을 세워가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교회 뭐 예배만 가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는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과 내 가족, 내 자녀.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엄청 후회됩니다. 어디 뭐 외국 데리고 가고 어디 좋은 여행 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차분하게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꾸준히 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제자반에서, 소그룹에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해서 열두 제자 모아가지고 그 제자에게 위임하고 가셨어요.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을 훌륭하게 다한 거죠. 우리 제자반, 우리 가족,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이 젖도록 해야 돼. 이슬비에 옷이 젖잖아. 계속 젖어들어야 됩니다. 물론 제자 삼아라 쉽지 않아요. 바쁘다고 그래요. 핑계를 대요. 말을 안 들어요. 모여도 딴소리예요. 딴소리 한 사람 있죠. 성경 말 안 하고. 축구 이야기하고 뭐 어디 이야기하고 분위기 깨뜨려놓고. 리더를 존중하고 따라가잖아. 그 리더도 속상해요. 이거 그만 도불해야 될까? 언제까지 해야 되냐?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깨 갖고 이럴 필요가 있어. 뭐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죠. 그러나 영향력이 있어. 문중경이란 여자는 그 옛날 여자 아니야. 전도하고 양육하고 기도했는데 그 신앙 섬이 살기 어려운 데입니다. 20명 이상이 걸출한 지도자들이 나오고 목회자들이 나왔어.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거. 진짜 제자는 또 재생산을 하는 거. 내 인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 나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요. 왜? 그때는 배울 때니까. 걔들이 예수를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비전 가져야 되니까. 그런 사람 세워가야 되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 세우고 괜히 욕심이나 부리고 세상 쫓아가서 무슨 그대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10월 29일 추수감사절이죠. 그날 우리가 초청주일로 지금 두 달 남았습니다. 자, 우리 한 번씩 인도해 봅시다. 사람들만 귀찮은데 부담스러운 내가 뭘 할까? 하면 좋지. 발동이 안 갈려요. 근데 제자반에 딱 들어가서 누구 정할랍니까? 있기는 있지, 정할 사람. 뭐,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제 기도해야지. 친절하게 대해야지. 초청해 봐야지. 사랑을 베풀어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또 때로는 기도를 나누다가, 정보를 나누다가, 격려하다가, 다시 하게 또 다짐하다가, 나는 못했는데 내가 다시, 뭐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거죠. 공부를요, 얘들 혼자 하라고 그래. 혼자 공부하라고 그러면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검정고시 해갖고 내가 중학교 갈 수 있어. 집에서 해보니까. 그렇게 자기 통제가 잘 안 되거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계속 하기가 쉽지 않아. 하다 보니까 딴지가 다 듣게 되고 쉬기도 하고. 자기 통제가 잘 안 되지. 그래서 다시 교실로 가고 선생님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같이 어우러져서 시간을 지키고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 진짜 믿음 공동체는 셀이에요. 제자반이고 구역 그게 교회예요. 몸이지 연합하지
지탱해 주지, 공동체 이루지, 함께 비전 나누지, 서로 격려하지, 서로 책임지려고 그러지.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살지 않고 가정을 이루고 산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숫자가 믿음 공동체. 이게 진짜 교회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도와주고 협력하고 예배를 제공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그런 겁니다. 제자 삼아라. 주님의 지상 면역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못 들은 채 나가 제자가 돼야 돼. 예수님도 닮아가야지. 내 자녀도 예수님 닮아가야지. 아, 나는 귀찮단 말이요.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뭐가 되지요? 자녀 교육이라는 게 집에서 본을 보이는데 잘해도 좋고 안 하면 안 해도 안 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버려서 딴짓거리 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애들한테는 함부로 하고 모른 채 하고 돌봐주지도 않고 격려도 안 하고 인도도 안 하고 내버려도 그럼 애들은 뭘 받아? 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구나. 대충 사는 거지 뭐. 그걸 보여주고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또 생산되는 거예요. 정성을 쏟는 만큼 기도한 만큼 애를 쓸 만큼 효과는 오겠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말 안 듣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명. 그리고 주님이 말씀했죠. 마지막 절에. 마지막 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주님은 거짓말할 뿐이 아니에요. 진짜 인격자고 신사지요. 반드시 내가 주님의 사람을 세우겠다는 비전 갖고 산다면 반드시 너와 함께 내게 힘을 주시든 나와 함께 하시든 은혜를 주시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 제자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 뭐 바울같이 사도같이는 안 돼도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전하려고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로 따르기 원하고 천국 사람 예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늘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슴에 우리 가슴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 확증시켜 주옵소서. 방황하지 않고 외로워하고 낙심하고 우울하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의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받은 사랑 나도 전하고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돌봐주고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사랑이 부어질 때 심령이 은혜받게 하시오. 회복되게 하시오.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오. 가정도 회복되게 하시오. 제자들의 삶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소망 있고 은혜 있는 삶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기억에 나온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애물들인 저희들 받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향유옥합 찬양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이 Oh,
제자 삼아라. 나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려나리. 나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두 손을 닫으시고 가서 제자 삼아라. 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나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매어 살게 하시오. 그 놀라운 사랑 확증하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사랑에 매여서 아버지 사랑 전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닮고 예수님을 더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 가까운 이웃에게, 가족에게, 주일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예수님을 전하도록, 예수님을 가르치도록, 예수님 사람 만들도록 영향을 끼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라 약속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 지혜의 성령, 능력의 성령,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제는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 성령의 임재, 확신, 감동, 오늘 말씀 받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